여기 들어오셨는데 좀 이상한 거 없으신가요? 아마 후보님도 느끼실 텐데. 얘 이름이 뭔가? 호실이요. 어? 호실. 호실. 호실이? 네. 호실이 일로 와봐. 15살 된. 잠시만요. 자, 후보님께서 진이 앞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죠? 진이 앞으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쫓아서 오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네. 도착하셨어요. 네, 도착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뭐 행복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들어와서 한 시간 됐나? 조금 뭐. 네. 하여튼 그 시간에 아주 행복했고. 저도 리트리버를 아주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집이 뭐 다른 강아지들도 있고 해서 그 리트리버까지 키우기에는 얘들은 순한데 네. 또 비숑 이런 놈들은 또 샘이 많고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못 키우긴 하지만 또 제 지인 중에 리트리버 키우는 집에서는 또 가끔 놀러 가면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이러는데 네. 나중에 기회 되시면 네. 저희 네. 은퇴 견담만. 네. 좀 아파트를 좀 넓은 데보다 이제 어디 뭐 단독주택 같은 데로 나중에 좀 옮기게 되면은 꼭 저 리트리버를 좀 우리 은퇴한 안내견을 좀 제가 분양 받아서 키워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 시각장애인이 한 25만 정도 된다고 네네. 제가 알고 있는데 안내견 숫자는 그 정도 안 되고 뭐 지금 활동하는 안내견이 한 저 100마리 아래 쪽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얘기는 듣지만 실제 그 우리 시각장애인의 눈의 역할을 하는 안내견인지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잘 이렇게 눈썰미 있게 봐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안내견에 대해서 좀 일반 반려견 취급을 하고 그리고 뭐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편의시설 이런데 뭐 들어오는 거를 막 막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안내견을 반기고 환영한다는 그런 좀 그 스티커도 좀 붙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아, 저 그 식당이나 저 편의시설은 참 뭐라 그럴까 이 공동체 그 이런 의식이 참 강한데구나 많은 그런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 이걸 뭐 법으로 강제하고 뭐 과태료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것보다 국민들 전체가 좀 관심을 갖고 저부터 좀 앞장서서 그런 운동을 좀 하겠습니다. 반려견 그리고 또 이런 안내견을 존중하고 함께 도와준다는 것은 자라나는 그 어린 세대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말 사람을 위해서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문화이고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좀 뜻있는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그 어떤 이 운동에 좀 다 동참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의식도 좀 바꾸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